재보궐선거 이거 이야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정현 수석은 이번에 잘 그만두신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이정현 네, 수석은, 30초씩만 딱 간단하게 일단 뭐 얘기하시죠.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워낙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네. 때문에 청와대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면에서 나름의 뭐 책임을 좀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KBS 관련 얘기도 나옵니다만, 그거는 KBS 사장이 경질됐기 때문에 홍보수로서 책임 다 못했다라는 논리는 좀 대단히 좀 빈곤한 해석이고, 그래서 어쨌든 이정현 수석이 문제는 그겁니다. 동작으로 출마할지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, 만약에 입각이나 어떤 공천을 받고 이렇게 되면요, 인적쇄신의 의미 좀 반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의 그게 아까 같은 일로 돌아가는데 이런 거거든요. 그 사람들이 내각이라는 건 어차피 개각이라 할때 예. 장관으로 가는 건 대통령 인사를 하는 인사하는 거지만 거죠. 바로 국회의원 그거예요. 공천은 좀 제가 그 다른 말씀 얘기죠.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거죠. 공천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여야가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을 때 잣대가 되는 게 개혁 공천 했느냐 안 어차피 했느냐란 상향식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공천인데요, 뭐. 그래서 특정인이 잘못해서 책임 져서가 아니라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청와대가 뭔가 인적쇄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정현 수석이 어쨌든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퇴한다면은 출마해서 국민 심판도 좋겠으나 일단 한 통을 좀 낮춘 좀 있다 가는 게 네. 그게 오히려 좋지 어차피 않을까 예, 생각이 들어요. 공천이 이번에도 상향식이 되기 저는 뭐 때문에 그냥 위에서 소소한 뛸 수는 없죠. 예. 하겠는데 가령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하면 여권 인사 아무도 안 와도 거기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이정현 수석입니다. 네. 이른바 프렌들리한 인물이죠. 네. 그러니까 정치적 자리가 다 어울리는 사람이고 아마도 박근혜 정부를 야권과 이렇게 소통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겠죠. 청와대 홍보수석도 그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. KBS 사태 배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. 본인이 어쨌든지 간에 모르죠. 이제 말씀 조심해야 될 예, 것 아니 뭐 같아요. 근데 그거는 그 정도 얘기에 예. 제가 아는 이정현 수석이 무슨 고소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. 말해도 될것 같고 아, 거기 그렇습니까? 요는 나와서 의원하는 게더 어울리는 인물이어서 네. 본인으로선 아마도 동작을, 소원 나오는 뿌리가 게큰게 아닌가 괜찮다. 싶어요. 예. 이정현 수석 참 열심히 하고 충보이고 좋은데요. 네. 이번에 물러나는 시점이 틀렸어요. 물러나는 시점이 그렇죠. 잘못됐고, 애매하죠. 방법론도 잘못됐고. 어떻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? 더 빨리 물러났어야 지금 된다는 세월호 얘기입니까? 참사 이후에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고 유복사 지방선거 결과 나온 시점에 전 수석이라든가 이 실장이 사표 대기 상태 아닙니까? 인적쇄신을 바라보고. 이때 느닷없이 나홀로 사표를 냈단 말이죠. 이것은 뭔가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국민들 화해고 혹시 김기춘 실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. 또 전면 인적쇄신을 조금 줄이려는 게 아닌가.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그 방법론이 잘못됐고 시점도 잘못됐고요. 그 다음에 이 나온 이후에 그 어떤 그 거취 문제, 뭐 출마를 한다, 입각한다. 이것도 사실은 수석으로서의 조그마한 책임이 있는데 국민들 정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거 제 말이 틀렸나고 저는 곰곰이 집에 와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. 네. 아침에 동아일보에 이재명 그 기자가 네. 칼럼을 잘 써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그 칼럼 읽어보면 정말 저하고 말씀 아, 비슷하다 비슷합니까? 예예 예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출마하는 건 문제가 있다, 이렇게 본다. 예, 김용남 변호사.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그만두면서 지금 동작을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730 보궐이 적어도 지금 확정된 곳이 12곳이나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유달리 서울은 딱한 군데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동작을, 네. 보니까 뭐 온갖 거물들이 지금 동작을에 출마를 누가 하느냐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본인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공천 과정에서 소위 그 박심을 파는 그런 소위 박심 마케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바로 직전에 대통령의 직은에서 홍보수석으로 그렇죠. 모셨던 사람으로서 바로 그만두자마자 지역에 보궐선거를 출마하면서 뭐 대통령을 판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고 나왔다든지 뭐 그럴 일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. 안 된다. 절대로 그렇게 그럴 일은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안 풍겨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정현 한다는 거죠. 수석의 그 동작을 출마가 그래서 근데 안좀 풍길 수가 있겠습니까? 대통령 아, 후보 그러니까요. 신분으로서. 그래서 이정현 수석이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또 박심이 전면에 나설 거 아닙니까? 그럼 네. 또 지방선거도 내내 집권당이 박근혜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끝나자마자 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 연장전이라고도 해석하는데 가장 복심이라는 분이 나와서 또 박근혜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것은요,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. 네. 그래서 한 인터벌을 좀 이따 출마하는 게 네. 낫다.